다음은 아, 네.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조국 대표를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되게 논란이었어요. 우리 네. 두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얼굴의 의미는 뭔가요? 저 표정. 표정을 보시면서 읽히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아, 얼굴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네. 우리가 이게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 분단을 지금 보는가요? 얼굴이 반으로 분단됐어요. 자, 위는 분명히 놀란 얼굴이에요. 아, 그렇죠. 놀란 토끼는 저렇게 네. 땡그랗게 떴잖아요. 네. 놀랐다는 얘기죠. 네. 무섭고. 아래는 약간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웃는 얼굴. 그러면 이건 분열 있잖아요. 네. 새로운 병이 만들어지는 얼굴 분열증이라고. 내가 정신이 분열된 건 들어봤는데 네. 얼굴이 이렇게 분열된 건 처음 봤어요. 네. 어,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르잖아. 밑에는 네. 웃고, 그것도 압축스럽게. 밑에 보니까 한 다섯 단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 눈썹. 아니, 물론 이제 자세하게 하면 열 개로도 쪼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개로 쪼개진다, 이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눈은 놀랐고. 예. 어, 아, 입은 웃어야 되고. 웃고, 아니,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그래서 얼굴 분열증, 표정 분열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매우 심각하다. 그럼 마징가제트 아수라 백작 같은 거. 진짜 처음 보는 표정이야. 저게 어. 2년, 3년 동안 윤석열이 네. 등장한 이래. 일반인들은 저거 짓기 어렵죠. 아, 쉽지 않죠. 아, 저렇게 하기 어렵죠. 저거는 지어낼 수 있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놀랬는데 웃으면서 아닌 척, 친절한 척. 근데 눈의 각도를 보면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게 맞나 싶은데 눈의 각도를 보면 조국 대표 눈을 보고 있지 않아요. 사실 못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인중 그쪽 보고 있거든요. 코구멍. 그러니까 실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얘기죠. 우리 신성리 상담사님도 저는 딱 보고서는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그걸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구조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각기춤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 같은 거. 사지가 지멋대로 온 거예요. 얼굴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라 그럴까? 각각이. 예. 네. 아니, 이게 조국 대표 사진도 같이 찍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비교되면서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윤석열이 굉장히 공포에 네. 질려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였어요. 네. 어, 공포 질렸을 때 표정도 좀 비슷하죠. 아, 그래. 근데 왜 웃냐고 좀. 그냥 지금 보면 볼수록 괴기스러워서 네. 못 보겠다. 눈 맞춤을 못한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눈은 못 봤죠. 자,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정말 너무 웃겨.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웃겨서 그냥 선생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